예, 그 164페이지 다시 보세요. 교재 164쪽. 예. 1번. 그 1번 한번 읽어보세요. 1번 문제. 원가는 150만 원이죠. 이걸 우리가 현금 받고 팔면은 300만 원. 이건 이제 할부로 팔면은 그죠. 할부는. 할부 개월이 30개월이죠. 그죠? 1개월에 11만 원씩이니까, 30개월이니까 330만 원입니다. 그죠? 이제 요거 보니까 30개월 할부다. 그죠? 원가 150만 원짜리를 현금 받고 팔면은 300만 원. 이걸 할부로 팔면 330만 원이다. 할부로 팔았습니다. 30개월짜리로. 그 이때 물어보는 거. 우리 장부에 기록할 이익 얼마냐? 얼마죠? 원가로 이래 보면은 180만 원. 그죠? 그렇죠? 얼마죠? 답이 얼마일까요? 지금 이익 묻잖아. 그죠? 자, 보세요. 항상 기억하셔야 될게 이게 1년이 넘죠. 장기입니다. 장기. 그죠? 1년 이상일 때 장기는 항상 뭘 한다 그랬죠? 현재 가치. 현재 가치. 그럼 이 할부금의 현재 가치는 오늘 내가 현금 받으면은 그죠? 현금 내가 현금으로 받는다면 그 돈이 바로 현재 가치잖아. 요게 현재 가치잖아. 알겠죠? 그럼 1에 330만에 팔은 게 아니고 300만에 팔았다 보는 겁니다. 요걸 요래 팔은 겁니다. 이건 얼마? 그렇죠. 150만 원. 답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 장기는 항상 현재 가치. 요게 현재 가치는 요거네. 만약에 10개월 할부다. 그러면 장기가 아니잖아. 그죠? 그때는 180만 원 됩니다. 아시겠죠? 예. 요걸 그대로. 현재 가치를 안 하니까. 1년 이상 장기일 경우에만. 2번. 수익, 비용, 대응 원칙에 따라서, 예, 직접 대응과 간접 대응이 있다. 직접 대응되는 거, 우리 암기하자 그랬잖아. 그죠? 직접 대응은 매출원가, 판매 수수료, 보정비, 이런 거. 판매 원인, 이런 거. 아시겠죠? 예, 그럼 답이 바로 보이고. 4번은 뭐답 바로 찾겠죠. 그죠? 4번은 틀린 거. 용역 매출은 진행 기준, 상품권을 회수한 시점, 위탁 매출은 판매한 날, 자기 할부는 뭐죠? 인도한 날. 물건 인도한 날, 시용 매출은 매입자가 매입 의사를 표시한 날. 예, 그 5번을 잠깐 한번 볼까요? 건설형 공사 계약에서 공사 결과를 신뢰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진행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한다. 진행 기준으로 적용할 경우에 진행률 개선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은 어느 것인가? 물었습니다. 거기 보면은 하자 보수비입니다. 하자 보수비. 요거는 원가에 들어가야 됩니다. 나머지는 모두 토지 관련이죠. 그죠? 예. 그래서 그거는 해설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 요 내용이 뭐냐?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이런 땅에 건물을 지었습니다. 만약에 땅값이 1억짜리다. 그죠? 1억짜리인데 건물이 예를 들어 요 짓는데, 땅값 한 2억이라 합시다. 2억짜리 땅을 사서 1억짜리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죠? 그럼 이 건물값 얼마죠? 3억 들어갔잖아. 땅값 2억에다가 건물값 1억이니까 3억 맞죠? 그죠?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공사를 진행률 계산할 때입니다. 즉 말해서 이 공사 이익 인식할 때죠. 건물 지을 때. 이, 바로 이겁니다. 총 공사비 분의 실제 공사비 이랬잖아요. 요게 진행률이잖아. 그죠? 진척도 진행률의 완성도를 하기도 합니다. 진행률인데 요게 공사비 이쪽은 이 공사비는 이거는 관계 없잖아. 토지는. 요거 이야기지. 요거. 그죠? 건물 이야기지. 무슨 알겠죠? 요 토지는 요 공사비 안 들어가죠? 그죠? 그 요거는 제외다. 그요 공사비에 즉 진행률에 여기에 공사비에는 토지와 관련되는 거는 제외됩니다. 아시겠죠? 토지와 요 토지 관련된 거 제외. 그 해설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그거는 바로 아래에서 두 번째 보세요. 예, 그거 보면은 토지 원가. 수주비, 이거는 비용 떨어야 되고, 수주비. 토지는 용지고 토지 땅. 그죠? 제외. 그 자본화 대상 금융 비용을 말하면 토지를 구입할 때 우리 돈 빌린 이자 비용 같은 걸 이야기합니다. 또 이주 대여 이것도 이제 땅이죠. 그죠? 그 철거할 비용이니까 철거 비용이니까 순이자 비용 이런 거 모두 토지와 관련되는 걸 봅니다. 토지의 취득 원가, 그다음에 자본화 대상 금융 비용, 이주 대여 관련 순이자 비용 좀 기억하세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토지의 취득 원가, 자본화 대상 금융 비용, 이자 대여 관련 순이자 비용 이렇게 그대로 말도 그대로. 내용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토지 취득 원가, 토지는 알겠죠? 그죠? 자본화 대상 금융 비용이라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거는 토지를 살 때 지불한 그 돈 빌린 이자 비용. 또 이주 대여, 여기에 만약에 그죠? 사람이 살고 있었답니다. 건물에. 그 사람을 이제 이주 다른 데 이주시킬 때 거기에 관련된 또 돈 빌린 또 돈이 필요하잖아요. 이주비가 필요한 이자 비용. 이런 이자 관계. 그래서 요 이자는 모두 토지와 관련되는 겁니다. 나올 땐 요거는 제외한다. 아시겠죠? 아, 기본적으로 아, 요 공사비를 이야기하니까 요거는 요 땅은 제외되는구나. 요거 알고 그 밑에만 딱 체크하세요. 아셨죠? 그래서 그거 보면 토지의 취득 1번, 5번 다시 보세요. 1번, 2번, 4번은 제외는 아시죠? 그죠? 수주비는 그냥 우리가 수주비라는 거는 물건을 수주받을 때 들어간 비용. 업무 추진비입니다. 이건 비용 떨어야 되겠죠. 그죠? 하자 보수비, 이거는 건물에 이 공사비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는 포함된다. 됐죠. 그죠? 예. 이제 여기 관련되는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86페이지 한번 보세요. 예. 수익과 비용 1번. 다음, 수익과 비용의 정의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리고, 1번, 수익을 인식하면 자산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한다. 그래서 자본이 증가한다. 맞죠? 그죠? 비용을 인식하면 자산이 감소하거나 부채가 증가하고 자본이 감소한다. 맞죠? 그죠? 수익과 비용은 주요 경영할 때의 부수적인 거나 사건에서 발생하는 차익과 차손도 포함한다. 알겠죠? 뭐, 감자 차익. 아, 이것은 감자는 아니죠. 뭐 자본이니까. 이 차익이라는 것은 유형자산 처분 차익 또는 외환 차익 같은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외환 차익, 외환 차손도 포함한다. 수익은 지분 참여자의 출연을 포함, 이건 제외한다 그랬잖아. 틀리죠. 그죠? 아, 우리가 수익하면은 이익과 차익 이렇게 이제 계정감에 보면 왜 상품 매출이 있잖아, 그죠? 이런 게 이제 외환 차익인데 요래 구분하는 거 요런 거 우리가 구조적 어떤 그 말하면 접근법이라 하는 건데 계정감을 구분하는 방법인데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뭐 시험에 나오지는 않았으니까 이거는 우리 일상적으로 보통 우리가 뭐 물건을 팔고 이익 봤다 하고 차익하는 거는 정상적인 거래가 아닙니다. 이거는 가끔 생기는 거 뭐 우리가 그게 중시 안 하죠. 그죠? 비경상적 거래. 뭐, 달러 같은 가지고 있다가 외환 차익 같은 그런 걸 처리하는 이런 계정. 뭐, 보험 차익.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보험금 좀 많이 받았죠. 그건 자주 발생 안 되잖아. 그죠? 이런 걸 차익이라 해라. 이런 것도 포함한다. 포함해서 수익이라 해야죠. 그죠? 예, 그런 뜻입니다. 다음에 2번. 수익의 인식과 정의 내용은 잘못된 거. 1번, 2번은 뭐, 2번 다 한번 읽어보고 갑시다. 1번은 여러분들 똑같은 말이고, 2번은 매입안이나 리베이트 이런 거는 예, 고려하여, 이건 물론 빼야 되겠죠. 그죠?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고, 수익은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를 이게 발생기준입니다. 우리가 수익을 인식할 때는 받은 돈, 받은 돈하고 아직 안 받은 게 있죠. 그죠? 요게 받은 돈 100원 있고 아직 안 받은 돈 20원 있으면 장부의 수익 얼마 기록해야 되죠? 120원으로 적어야 됩니다. 받았거나 받을 대가도 함께 표시한다. 120원 이렇게. 알겠죠? 네 번째, 성격과 가치가 유사한 재화나 용의에 교환한 수익이 발생한 것을 본다. 성격과 가치가 유사한 거는 동종 자산간에 동종 같은 종류 요런 동종 자산 간에 교환했죠. 그죠? 같은 종류의 자산은 요거는 그냥 말도 그대로 물물 교환으로 봅니다. 물물 교환으로 보고 이종 자산이 있죠. 서로 종류가 다른 자산끼리 교환. 요거는 서로 종류가 다른 거.
이런 송유가 같은 게 있잖아요. 그죠? 이거 같은 종, 같은 분필입니다. 이걸 서로 바꿀 때는 이거는 물물교환으로 보는 거고, 분필하고 지우개 바꿨습니다. 그죠? 이거 분필 지우개. 이거는 서로 다르잖아, 종류가. 그죠? 이런 거는 팔고 산 걸로 봅니다. 우리 회계에서는 항상. 요거는 말하면은, 요 교환은 이제 우리가, 예, 말하면, 요거는 물물교환은 요거는 이제 매매로 보는 거죠. 매매로 간주하는 거. 그 매매로 간주한다는 것은 팔고 샀으니까 이익이 생기거나 손실이 생길 수 있잖아. 그죠? 이거는 우리가 손익을 인식하죠. 손익을 인식한다 이런 표현하고, 요거는 손익을 인식 안 합니다. 물기를 바꿨는데 뭐 이익도 없고 손실도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손익을 인식한다, 인식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합니다. 이해되죠? 그죠? 그래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걸로 봐야 되겠죠. 그죠? 예. 수익은 효익의 유입을 말하고. 3번. 장기건설 공사시나 손실. 손실은 무조건 즉시인식입니다. 손실은 배분 안 합니다. 공사 손실은 발생 즉시인식. 아시겠죠? 그 비용을 인식하는 거는 첫째 뭐가 있었죠? 직접 대응, 기간 배운, 그리고 즉시인식. 세 가지잖아. 다시, 즉시, 우리 비용, 비용. 우리가 장부에 비용이 발생했다, 이라잖아. 그죠? 그 비용이 발생했을 때, 그 비용을 장부에 기록할 때는 하는 건 항상 수익에 비례한다 그랬잖아. 그죠? 직접 대응되는 거, 관련되면서, 관련되는 비용 뭐가 있죠? 매출원가, 판매 수수료, 뭐, 판매 보증비, 이런 거. 기간 배분 하는 거,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보험료, 임차료, 이런 거. 그리고 그 외에는 모두 적시인식입니다. 적시인식이라는 거는 발생, 돈이 나갔다, 바로 장부에 바로 기록한다, 이런 겁니다. 적시인식. 그 전부 다, 아주 대부분 다, 다, 그죠? 예, 4번. 4번 문제 볼까요? 공사 이익 구하는 문제네, 그죠? 1년도. 그 실제 발생한 공사비가 나옵니다. 공사비가 있고 추가 공사비가 있고. 그런데 그 아래 청구액과 수채액은 볼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런데 조심할 거. 실제 발생한 공사비가 있는데 요게 뭐가 빠졌죠? 누적. 그렇죠? 누적이 빠졌습니다. 그 1년도에 얼마죠? 900원. 2년도는 얼마? 1800원. 추가 공사비가 얼마? 1800원. 없죠. 이게 지금 이래 놓고 나면 틀립니다. 그죠? 누적으로 고쳐야 되니까. 900원 하고 요거는 얼마 더하면 얼마죠? 2700원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총공사비 2700원. 2700원 되네. 그죠? 자, 묻는 말. 몇 년도 공사에 물었죠? 2년도 공사에 물었습니다. 요거 물었는데 1년도도 찾아해야 되죠. 그죠? 계약금액이 얼마입니까? 3000원이다. 그죠? 그 1년도에는 여기에서 빼면 얼마죠? 300원입니다. 그죠? 300원 곱하기 총분의 실제, 요거분의 요거, 27분의 9 하면은 3분의 1이죠. 100원 1년도 공사에. 아시겠죠? 그럼 2년도 공사에 구해볼까요? 나는 마찬가지잖아. 그죠? 300원 곱하기. 이거분의 이거 하면 이거는 할 필요 없잖아. 그러면 300원 그대로. 요가 누적된 겁니다. 전년도 100원 빼야 되겠죠. 100원 하면 얼마죠? 200원 정답. 그 답은 200원 되겠죠. 그죠? 아래 5번 문제. 간평 문제입니다. 예, 공사 이익 얼마고 손익 얼마, 이 손실 또는 이익 얼마냐 물었습니다. 이거 하나만 나왔습니다. 그죠? 계약 금액은 3천만 원이고, 예, 실제 발생 공사비는 800만 원이고 추가가 2300만 원입니다. 잘 보세요. 내가 계약한 금액은 3000만 원인데 1년도에 실제 발생한 금액은 800만 원이고 앞으로 추가될 게 23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총 공사비가 얼마? 3100만 원이죠. 그죠? 계약 금액은 3000만 원인데 공사비가 3100만 원이니까 손실 얼마? 100만 원. 손실은 그대로. 예, 100만 원 답. 다음 6번 문제. 수익 인식 방법과 그 설명으로 옳은 거 찾아보세요. 1번 예약 판매 시에는 예약 시에 수익을 인식 아니죠. 예약 판매는 진행 기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틀렸고. 위탁 판매 시는 위탁품을 적송했을 때가 아니고 수탁자가 판매한 시점. 틀렸다. 그죠? 시용 판매는 고객이 물건을 사용하기 시작할 때부터가 아니고 매입 의사를 표시한 시점. 틀렸죠. 그죠?
장기건설공사는 대금 회수 시에 인식한다? 아니죠. 진행 기준. 할부 판매는 인도 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맞죠? 그죠?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회수기일이 도래한 날. 예외가 인정됩니다. 이건 7번을 빼세요. 아직 하지 마세요. 다음, 9번. 아, 9번도 마찬가지고. 예, 10번에서는, 예, 거기는 아까 우리 나왔던 용역 제공입니다. 금액을 측정할 수 있고, 효익의 유익 가능성이 높고, 진행률을 측정할 수 있고, 비용을 측정한다. 그죠? 다 포함됩니다. 가나다랑. 11번. 광고, 선전비나 급료, 이런 비용입니다. 그죠? 이걸 전액 비용 처리한다. 이론적 근거로 타당하지 않은 것 찾아보세요. 1번. 이런 거는 우리가 광고비 같은 거는, 그죠? 그 미래 효익이 존재가, 즉 말해서 광고를 했다고 해서 우리가 수익을 얻는다는 어떤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 그죠? 그렇잖아. 그죠? 광고를 아무리 했다 하더라도, 그죠? 했다 하더라도 그 수익은 뭔가 물건은 판매는 되지만은 얼마가 판매될지, 내가 수익을 얼마 얻을지는 불확실하죠. 그래서 금액을 측정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수익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 두 번째, 같은 말이죠. 얼마, 효익의 크기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또, 이런 거는 우리가 기간에 걸쳐 배분하더라도, 그죠? 비용을, 광고 선전비로 어떤 비용을 나누어 배분하더라도, 그죠? 그건 별 어떤 효익이 없다. 여러 기간에 걸쳐 원가를 배분하기 위한 어떤 논리적 근거도 없다. 그죠? 기준이, 이 어떤 광고비가 우리가 몇 년 동안에 투자해서 투자한 비용을 알 수 있지만 광고 효과가 3년 동안 나타날지, 1년에 끝날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이 광고의 효과라는 거는 금방 나타날지, 그죠? 뭐 나중에 나타날지, 또 이게 몇 년간 지속될지 알 수가 없죠. 요즘 왜 그저 하나 예단입니다만 뭐 전해락 하는 가수의 뭐 이름이 전해락 아니고 노래 가사가 있잖아요. 그죠? 뭐 60세실이 나오는데 그분이 그 25년 동안 무명생활을 했답니다. 그러다가 그 노래 한 곡 해서 이제 굉장히 뭐 떴습니다. 그죠? 말 뜻대로 그 노래 나간 지는 옛날에 나왔겠죠. 그죠? 근데 그 효과가 어느 날, 예, 이게 이제, 그죠? 빛을 봤습니다. 그 마찬가지죠. 광고도. 그죠? 이 어느 날 이게 금방 광고 효과 있을 수도 있고, 이게 몇 년 후에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거는 말하면 어떤 그 배분에, 그 할 어떤 그런, 배분에 어떤 근거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5번에 보시면은 비용으로 즉시 인식하면은, 그래서 이 비용으로 바로 인식해야 되죠. 즉시 인식인데, 세금을 적게 낸다. 아, 그것 때문에 비용 인식하는 게 아니고, 근거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비용을 즉시 인식하는 거지, 세금 적게 내려고 바로 비용 인식한다. 그건 말이 안 되겠죠. 그죠? 틀린 말입니다. 5번. 이해되죠? 12번. 수익과의 인과관계 대응이 가능, 인과관계라 그랬습니다. 인과관계 바로 즉시 인식. 아, 이거 말 잘못했습니다. 직접 대응, 그죠? 인과관계라는 것은 원인과 결과 직접 대응. 직접 대응은 뭐라 그랬습니까? 매출원가, 판매 수수료, 포장비 같은 거 한 세 개는 관계하세요. 예. 몇 번입니까? 4번, 그죠? 예, 13번. 매출 수익의 신에 관한 우리 법에 맞지 않는 거 찾아보세요. 매출액은 상품을 판매 또는 용역 제공에 의해 실현되는 것으로 보고, 장기간이 소외되나 용역 매출입니다. 이거는 예약, 이거 뭐죠? 진행 기준. 위탁 매출은 위탁품을 판매한 날, 시용 매출은 네이버에서를 표시한 날, 상품 또는 판매의 할부 매출로서 회수기간이 장기인 경우에 그 이자 부분은 회수금액에 비례하여 수익을 인식한다. 항상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 말이 상당히 어렵죠. 그죠? 답 찾기가. 회수기간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고 요 12월 30일이라는 요 기간 경과에 따라 인식합니다. 회수 금액이 아니고 날짜 비례하는 거지, 돈을 받은 금액만큼 인식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돈, 예를 들어서 여기에 돈 100원, 120원 받아 이걸 인식하는 것이 아니고 이걸 끊어서, 그죠? 요 기간만큼 인식한다 이 말이죠. 그죠? 회수 금액에 따라 인식하는 거는 현금 기준이지. 그죠? 돈 받은 금액을 장부에 기록한다는 거는 현금 기준. 우리가 하는 건 현금 기준이 아니고 무슨 기준? 발생 기준. 아시겠죠? 14번, 아까 우리 앞에 나왔던 1번하고 똑같은 문제입니다. 에어컨을 팔았는데,
탈부금 240만 원, 원가는 100만 원, 현금 파면 180만 원. 바로 보이죠, 그죠? 답이 원가는 100만 원짜리, 그죠? 할부 가격은 현금 판매가, 현금으로 판매하면은 180만 원. 할부로 팔면 얼마죠? 10만원씩 24개월이면 240만원. 이익 얼마고 무슨입니다. 그죠? 이건. 원가. 우리 할부금 여기 몇 개월, 24개월이니까 장기잖아. 요거는 뭐라 한다? 현재 가치. 요걸 요래 팔았습니다. 이익 얼마? 80만원. 15번. 15번 문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예. 이익이 커지는 경우와 이익이 작아지는 경우, 이거 우리 뭐 여러 번 해왔습니다. 그죠? 네 가지입니다. 그럼 이익이 커진다는 것은, 이익이 커진다는 것은, 요 자산이 어떻게 돼야 되죠? 그렇죠. 커져야 되죠. 수익이 어떻게 돼야 되죠? 커져야 되죠. 예. 요게 이익이 커지는 경우다. 부채는 작아져야 되죠. 비용도 작아져야 되죠. 그죠? 예. 항상 자산과 수익은 비례관계고 부채와 비용은 반비례관계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면은 자, 그걸 생각하면은 답을 바로 구할 수 있죠. 한번 보세요. 이익이 5만 원 있었는데, 그죠? 이게 지금 잘못됐답니다. 그죠? 아래와 같은 이 오류가 생겼다. 이걸 수정하면 정확한 금액이 얼마고 물었습니다. 선수 수익의 과소. 자, 선수 수익은 뭐죠? 부채잖아. 부채를 적게 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번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죠? 선수는 부채, 부채를 적게 했다. 부채를 적게 했으면 이익은 어떻게 됐죠? 커졌잖아. 그죠? 이익이 커졌으니까 빼야지. 커져 있으니까. 그렇죠? 예, 알았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미지급 비용의 이거는 부채가 커져 있다. 그죠? 미지급 비용 부채는 부채가 커져 있으니까 이익은 그만큼 작아져 있겠죠. 이익이 작아져 있으니까 더해줘야 되고. 그죠? 세 번째. 기껏 보세요. 선거 비용이 커져 있습니다. 선거는 뭐죠? 자산이잖아. 그죠? 자산이 커졌다. 그러면 이익도 뭐죠? 커져 있죠? 이익이 커져 있으니까 어떻게 된다? 빼야 되겠지. 리얼, 미수 수익 자산, 자산이 적어져 있답니다. 과소. 자산이 작아져 있으니까 이익도 작아져 있겠죠. 작아져 있으니까 더해줘야 되죠. 이렇게. 그래서 빼고 더하고 빼고 더하고, 그죠? 그래서 5만이다가 5천원 빼고 8천원 더하고 빼고 더하니까 5만 2천원 나오겠네요. 그죠? 이해되죠? 그죠? 자, 16번. 발생기준. 발생주의와 가장 관계는 바로 그게 뭐죠? 발생주의, 뭐죠? 수입비용 대응원칙.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죠? 발생기준. 우리가 12월 말까지 인식한다 하는 거는 요 12월 말까지 발생된 수익에 대해서 같은 요런 비용도 같이 인식하자. 이런 말이잖아. 그래야 우리는 정확한 이익을 계산할 수 있다. 17번. 수익에 대응하여 인식하는 비용 중에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간 배분에 따르죠. 기간 배분 나왔다. 강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보험료. 뭐, 하나 연다면 임차료까지 해도 되고, 그걸 암기하시고 계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답을 바로 찾을 수 있죠. 18번. 수익인식 기준에 대한 설명에서 틀린 거, 이자 수익은, 발생기준, 배당금 수익은, 받을 권리와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 로열티 수익은, 발생기준, 용역 나왔다. 완성 기준이 아니고 진행 기준. 재화해야 하는 인도 기준. 그죠? 19번 문제는 뭐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냥 한번 보세요. 퇴직금입니다. 그죠? X1년도 퇴직급여 부채가 700만원인데 단기 근무 원가가 250만원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10%로 한다 그랬죠. 그러면 퇴직급여 원래 급여가 단기 근무 원가 250만원. 단기에 퇴직금 250만원에다가, 그죠? 앞으로 발생할 부채가 700만원이죠. 그게 10%면 얼마죠? 70만원이죠. 현재 가치. 요게, 예, 장부상 금액 기록할 퇴직급여 부채, 비용.
비용을 320만 든다. 아시겠죠? 단기 퇴직금 250만 원에다가 700만 원 그 퇴직금 부채 있잖아. 그죠? 거기에 대한 할인율 10%, 70만 원 플러스 하면 됩니다. 20번.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는데 100만 원의 상품권을 5% 할인하여 95만 원에 판매했다면은 대변에 표시한 돈이 얼마 들어왔죠? 돈이 얼마 들어왔습니까? 100만 원 들어왔죠? 아니죠? 5만 원 할인해가 95만 원 들어왔죠? 상품권 얼마짜리? 100만 원짜리? 그럼 5만 원 할인 받았잖아. 그죠? 할인. 할인 받았죠? 분기 1이 되는데, 우리는 장부에 기장할 때는 요걸 상품권 밑에다 요걸 빼는 형식으로 표시합니다. 이렇게 얘기냐 하면은, 장부 할 때는 차변에 현금 95만 원 해주고, 여러분 상품권 100만 원, 상품권 할인료 5만 원 빼고 나면 얼마죠? 95만 원,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그래서 상품권 할인료 그 2번이 되겠네요. 그죠? 우리가 상품권은 상품권이라 하기도 하고 선수금이라 하기도 합니다. 상품권 계정을 쓰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상품권은 백화점 입장에서는 선금 받은 난 거잖아. 그죠? 상품권이라는 종이 하나 이래 주고 성금 받은 거, 성금 받은 거기 때문에 선수금이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선수금. 상품권 선수금이라 하기도 하고, 상품권이라 하기도 하고, 그냥 선수금이라 하기도 하고. 아시죠? 한번 정도 보세요. 예,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건 아니고, 간평에 나왔던 겁니다. 21번. 갑에서는 진행 기준에 따라서 공사를 회계 처리하고 있다. 공사 이익을 계산할 때 포함되는 사항, 그랬습니다. 예. 공사 이익 계산할 때 우리는 공사비 들어가죠. 공사대금 청구액이나 회수액은 아무 관계 없다 그랬잖아. 그죠? 그 XX 공사 원가만 들어간다. 이런 문제는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죠? 22번 문제. 22번. 예. 공사 이익 구해 보세요. 22번. 예, 2년도, 1년도와 2년도 공사이익 구합니다. 보세요. 1년도, 2년도, 3년도 공사이익. 아, 이 누적되어 있네. 그죠? 누적. 1년도에 얼마죠? 16만원. 2년도에 45만원. 3년도에 얼마? 92만원. 이게 누적입니다. 그죠? 추가 공사비가 64만원. 그리고 45만원. 이제 공사 끝났죠. 없죠. 그죠? 그 공사대금 청구액은 문제와 관련 없고, 그래서 이게 뭐가 되죠? 총공사비 되죠. 그죠? 얼마죠? 80만원. 여기 얼마죠? 90만원입니다. 여기도 92만원이고. 이 공사 계약했던 금액 얼마죠? 계약이 120만원. 자, 1년도 공사에 구합니다. 딱 끊었어요. 그죠? 1년도는 보세요. 공사액이 얼마죠? 40만원. 곱하기 총공사의 분의 실제. 요거 분의 요거잖아. 그죠? 요거 분의. 아시겠죠? 총분의 실제. 80분의 16. 이렇게. 알겠죠? 8만원. 답이다. 그죠? 8만원. 아시겠죠? 8만원. 2년도 해볼까요? 똑같잖아. 그죠? 빼면 얼마죠? 그렇죠. 30. 이거 30만원. 총분의 실제. 총분의 실제. 90분의 45. 2분의 1이죠. 2분의 1. 30만원 2분의 얼마? 15만원. 이게 누적이잖아. 이 합계 누적되었으니까 마이너스 8만원. 빼고나면 얼마죠? 7만원. 답이죠. 1차 연도 공사익, 2차 연도 공사익. 8만원과 7만원. 할 수 있겠죠? 그죠? 예. 다음 23번 하나 더. 예. 곧 23번 보세요. 23번 서울시로부터 30만원을 수주한 공사가 있는데 3년간 진행됩니다. 2년도 인식할 단기 손익, 공사 손익 얼마고 물었습니다. 자, 바로 거기 볼게요. 보세요. 1년도 바로 갑니다.
계약 금액은 30만 원입니다. 예. 누적이 나왔으니까, 그럼 1년도, 자, 1년도에 총공사비 얼마죠? 24만 원이죠. 그렇죠? 12만 원, 10만 원 더 하니까, 24만 원. 그럼 빼면 얼마? 6만 원이잖아요. 6만 원 곱하기 24만 원 분의 12만 원. 이거 되죠. 그죠? 그렇죠? 이해됩니까? 24만 원 분의 12만 원. 2분의 1이니까 얼마? 3만 원. 그래서 2년도, 자, 2년도는 36만 원입니다. 그죠? 2년도는 21만 원에다가 15만 원, 15만 원에다가 36만 원이잖아. 30만 원인데 공사비가 36만 원 들어가니까, 손실이 생겼네. 마이너스 6만 원. 이건 이해되죠? 마이너스 6만 원입니다. 이게 누적이잖아. 요게 합산되어 있습니다. 빼야죠. 마이너스 3만 원. 빼고 나니까 마이너스 9만 원 정답. 마이너스 9만 원 손실. 24번. 원가 73만 5천 원짜리를 팔았습니다. 그죠? 맥. 105만 원에 팔았다. 대금은 판매 시점에 15만 원 받고, 오늘 15만 원 받았습니다. 그죠? 요거 오늘 15만 원 받고, 나머지는 30만 원씩 세분받기로 했습니다. 매년 30만 원씩 세분받습니다. 연금현가계수. 기억납니까? 매년 받는 거는 연금현가계수잖아. 그죠? 나와 있을 겁니다. 얼마 나왔죠? 2.4869. 요 금액이 얼마 되죠? 326 하니까 74607. 요 되겠네. 그죠? 746070원. 그러면은 요 가치와 요 가치를 더하니까 89만, 그죠? 74만 하니까 896070원. 오늘 받고요. 앞으로 미래 받을 돈은 현재 가치. 896070. 예. 그러면 지금 묻는 거는 요래 팔았었는데, 원가 얼마짜리입니까? 요걸 팔았잖아요. 요걸 요래 팔았습니다. 그럼 요 차이가 뭐죠? 묻는 게 이익이니까. 896에다가 빼니까 얼마죠? 161079. 정답. 1번 되겠네. 그 25번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25번도 똑같은 문제네, 그죠? 25번도 한번 해봅시다. 원가 10만 해상을 팔고 계약금으로 현금을 5만 원 받았습니다. 현금 5만 원 받고, 나머지는 6개월마다 2만 원씩 받기로 했습니다. 6개월마다 2만 원씩. 6개월마다 받습니다. 그죠? 예. 3년간 받아 6번. 6개월마다 6번 받습니다. 예, 그러면은, 거기 어느 걸 찾아야 될까요? 2만 원에다가, 기간 얼마? 6을 찾아야 되겠죠? 그죠? 6, 6개월이고, 1년에 10%니까 6개월에 몇 프로? 5%. 6과 5%. 그 PVA 나와 있는 건 현재 가치, 연금 현재 가치를 말합니다. 6과 5%면 5.0757. 이게 얼마죠? 10154. 예. 10154. 그럼 요거 더하니까 151,540. 나오죠, 그죠? 예, 이게 지금 얼마에 팔았느냐 물었으면 여기 매출액, 매출액이니까 이게 답이고, 지금 문제가 보니까 원가는 얼마짜리였습니까? 10만원짜리죠. 묻는 게 매출액 묻잖아. 이익을 물었다면 요걸 요래 팔았으니까 요 차이 51,540원의 이익이 되겠죠. 그죠? 26번. 비용의 분류. 요거는 우리가, 예, 앞에서 했던 건데, 비용은 성격별 또는 기능별로 표시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까요? 비용을 분류하는 거는 우리는 성격별 분류가 있고, 기능별 분류가 있습니다.
성격별이라는 거는 말도 그대로 우리가 이제 그동안 하던 거죠. 그죠? 이거 성격별은 그 이제 계정과목의 성격이 나타납니다. 잡기가 얼마, 보험료가 얼마. 이 보험료 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알잖아. 그죠? 계정과목의 그 성격이 다 나타나 있죠. 잡담 비용, 보험료 이렇게. 그죠? 뭐 운반비가 얼마 이렇게. 이래 나온 이 성격별이고, 이건 이제 기능별이라는 거는 묶음별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여기 사올 때 현지에서 매출원가 얼마, 운송비, 요 물류비와 요 관리비 얼마, 보관비 얼마, 요런 식으로 나누는 거죠. 그죠? 예, 나눠서 요 기능별을 한다 그랬죠. 그런데 요 기능별로 했을 때는 요 안에 들어간 여기에, 그죠? 여기에 들어간 다시 또 잡비가 얼마, 요래 분류해야 된다 그랬죠. 보험료가 얼마, 요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는 기능별로 분류했을 때는 성격별로 다시 한번 재분류하여야 한다. 그 비용은 두 가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부 이렇게 합니다만은 국제의 기준에서는 둘 다 인정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어느 게 복잡죠? 기능별이 복잡잖아. 그죠? 요걸 다시 또 해야 되니까. 한번 이래 했다가 과정별로 나타냈다 다시 또 해야 되니까. 그죠? 그렇지만은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보다 더 무슨 정보?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다 하는 거. 예, 1번 비용은 성격별과 기능별이 있다. 성격별 표시 방법은 그 매입의 급여 얼마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거. 기능별은 매출원과 물류비 이런 비용 이렇게 구분하는 거죠. 성격별 표시 방법에 의해서는 매출에 의해서 매출원가. 성격별에서는 매출원가를 안 나타냅니다. 매출원가 요 기능별을 다른 말 우리가 매출원가 표시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요 기능별일 때는 반드시 매출원가를 내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매출원가 들어가는 것은 무슨 분류다? 기능별이다 봐야 됩니다. 그건 4번은 틀렸고. 기능별 표시 방법일 때는 매출원가를 반드시 다른 비용과 분류하여 공시한다 이 말이죠. 그죠? 바로 기능별일 때는 매출원가를 표시한답니다. 4번입니다. 27번 요 문제는 우리 시험에는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 X 묻는 말 한번 보세요. X 2년도, 2년도에 있어서 실현된 매출이 얼마냐 물었죠. 그죠? 실현된. 자, X 2년도에 돈 받은 게 얼마 받았죠? 50만 원 받았잖아요. 그죠? 50만 원 받았고 60만 원 받았죠? 그 돈 받은 거잖아요. 회수액인데. 그 50만 원은 X 1년도 팔한 거죠. 1년도에는 이익이 몇 프로였죠? 30%. 2년도에는 이익이 몇 프로였죠? 40%다. 이걸 묶고 있는 겁니다. 얼마? 15만 원 이익. 이건 얼마? 24만 원 이익. 더하니까 얼마? 39만 원 이익이다. 이렇게. 50만 원은 1년도니까 30%. 60만 원 2년도니까 40%. 더하니까 39만 원. 28번. 수익의 인식에 관한 설명에서 틀린 거 찾아보세요. 수익은 받았거나 받을 대가, 발생 기준에 따라 인식하고, 하루 판매는, 예, 명목 가액과 가액의 현재 가치로 책정한다. 그죠? 재화의 소에 따라 유형과 효익의 대부분이 구매자에게 이전되었다면 판매자나, 그죠? 판매한 재화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을 때 행사하는 정도의 통제를 할 수 있다. 아까 우리가 내가 물건을 팔았다는 것은 이 물건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와 의무가 전부 넘어간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 물건에 대한 어떤 재화에 대한 효익이나 위험이 모두 넘어가야 됩니다. 통제도 할 수 없어야 됩니다. 왜? 권리는 다 넘어갔으니까. 그런데 그 3번 같은 경우는 통제를 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그죠? 그럼 이거는 수익으로 보지 아니한다 해야 됩니다. 틀렸다. 그죠? 조금 어렵습니다. 설치, 검사, 조그마한 판매인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어 설치와 검사가 완료되었을 때 인식하고 반품 가능성이 불확실하여 추정이 어렵다. 그런 경우는 그 상대방이 공식적으로 그죠 재화의 수락을 인식하거나 반품 기간이 종료될 때 인식하고. 29번 인과관계입니다. 인과관계 나왔다. 무슨 대응? 직접 대응. 직접 대응에 따라 인식하는 것. 뭐가 있죠? 매출원가, 판매수수료, 판매보증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간 배분되는 거, 감가상각비,
무형자산 상각비, 보험료. 그럼 이 문제는 지금 판매원 수수료 나와 있네요. 정답 4번. 1번은 기간배분, 2번도 기간배분, 3번 급료는 적시인식, 4번은 직접대응, 5번 무형자산 상각도 기간배분이잖아. 그죠? 이래서 예, 수익비용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그 앞에 보면 제가 예, 발생주의는 안 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뒤에 가서 현금 흐름표 할 때 돌아와서 다시 하고 해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예.